영국입니다. 드디어 33평 사무라입니다. 제일 좋은 곳, 33평 제일 좋은 사무라에 제가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자, 사무라에 들어오자마자 오른쪽으로 방이 하나 있습니다. 오른쪽 방. 자, 오른쪽 방이 있습니다. 붙박이장 있는 거. 아, 경치 좋네. 파크밴드가 쫙 보이고 어린이 공원이 쫙 보입니다. 야, 이게 지금 구청인데요. 진짜 좋네. 고청보다 제청이 더 나아요. 지금 여기 파크밴드 보면은. 하, 참 좋다. 살고 싶다. 그 다음에 쫙 나갑니다. 나가서, 쭉 나가서, 거실을 쫙 지나가지고, 오른쪽으로, 두 번째 방으로 진입해볼게요. 이야, 두 번째 방 이렇게 돼요. 역시 파크밴드 뷰가 나옵니다. 두 번째 방도. 이게 남쪽입니다. 서남쪽이니까 곧 햇빛인데, 저 해가 지금 저 떨어지면서 보이죠? 곧 햇빛인데 들어옵니다. 저렇게. 이야, 참, 참 조망 좋고, 자, 이렇게 쭉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자, 부엌이 갑니다. 부엌. 이게 부엌입니다. 부엌 쪽이 이렇게 쫙 나오고, 부엌으로 나오면서 창고, 시지가. 부엌에서도 파크밴드 이렇게 보입니다. 부엌 파크밴드를 보고. 그 다음에 이게 시지, 이렇게 세탁기가 있는 공간입니다. 세탁기 있는 공간 옆에 조그마한 창고가 이렇게. 자, 세탁기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창고가 이렇게 나옵니다. 창고 한번 열어볼까요? 어떻게 되는가? 야, 이게 에어컨 실외기 있는 창고인데, 그냥 일반 창고, 이거 저 환풍기 있는 창고네. 여기 일반 물건 넣는 거야. 근데 이 창고에서도 바크밴드가 다 보여, 이게. 참, 사무라인 좋습니다, 역시. 역시 셀모 있는 사무라인입니다. 부엌에서 이렇게 바로 부엌에 이렇게 허드렛 물건 넣는 공간들이 있고. 자, 이렇게. 제가 이제 큰 방으로 한번, 제가 큰 방 구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금방. 대망의 금방입니다. 자, 이게 금방입니다. 금방, 여기 베란다가. 베란다가 이렇게 쫙 나오고요. 이게 베란다입니다. 금방 베란다. 자, 금방에는 저렇게. 자, 화장대가 있습니다. 화장대하고 옷장이 있습니다. 옷장. 럭셔리한 옷장이 있습니다. 화장대. 자, 옷장에다가 이게 이제 샤워부스. 샤워부스. 여기다가 이렇게 샤워부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샤워부스. 자, 럭셔리한 옷장을 한번 보세요. 럭셔리한 옷장. 럭셔리하고 따뜻한 옷장을, 옷장이 좌우로 쫙 분리되어갖고, 옷장 정말 좋아요. 쓸모있어요. 좌우로 쫙 분리되어갖고. 럭셔리한 옷장이 있습니다. 자, 저기 보세요. 금방, 금방에서 옷장이 이렇게 쫙 나오고. 자, 이제 저 거실, 마지막 거실을 한번 봅시다. 거실. 저 이렇게 나갑니다. 거실을 보기 위해서. 저 거실 앞에 지금 펜츄리가 저렇게 딱 있고, 부엌이 저렇게 쫙 나오고. 좌우로 꺾으면 저 거실이 쫙 나옵니다. 거실이, 거실에서 파크밴드를 또 역시 봅니다. 거실에서. 구청이라서 정말, 제청이라서 이제 정말 잘 보이네요. 푸을로 파크밴드 보면 푸을로 파크밴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자, 여기 들어갔어. 자, 이게 그 베란다가 이렇게 쫙 나옵니다. 거실에 큰방 베란다입니다. 큰방 베란다. 자, 베란다 앞에서 역시 파크밴드가 낭만적인 파크. 오, 요 밑에는 무슨 대나무 숲도 보이네요. 대나무 숲. 파크, 낭만적인 파크밴드. 이쪽에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창고. 이 맞죠? 이건 완전 오리, 그냥 창고입니다. 오리지널 순전히 창고입니다. 이 와, 피난 창고죠. 무슨 일이 생기면 피난, 도망 피난, 피난 창고였습니다. 자, 헬리오시티 최고의 거실부입니다. 최고의 거실. 515동 사무라입니다. 그 유명한 사무라. 최고의 거실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 라인. 거실뷰 정말 이거는 비쌀만 해요. 515동 사무라인. 거실뷰 좌우에서 오른쪽, 왼쪽 다 나와요. 정면 거실뷰. 다 파크밴드. 정면 라인입니다. 파크밴드. 자. 내 부엌에서 이렇게 딱 보는 건데, 부엌 앞에서 이걸 지금 찍고 있습니다. 괜찮죠, 여러분. 저기 큰 방문 나오고 부엌문 나오고 쫙 가락시장도 보입니다. 407동 사이로 가락시장 보이죠? 가락시장도 보입니다. 아, 괜찮네 이거.